김포에 온 것을 환영해. 난 폼이라고 해. 난 코수라고 해. 우리는 김포의 마스코트야. 우리랑 같이 여행 갈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원왕후 구씨의 능이야. 능주인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 걸프중앙공원은 7만 그루가 넘는 많은 나무와 꽃들이 있고 축구장과 국궁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 또 산책로와 캠핑장이 있어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이기도 해. 아트빌리지는 김포의 한옥마을로 불리기도 하며 각종 문화예술체험장과 아트센터 전시관, 야외공연장,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이 조성되어 있어. 김포 유일의 지방어항인 대명항은 쭈꾸미, 밴댕이,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이야. 이곳에는 대명항 업판장이 있어서 해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강화도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덕포지는 조선시대 해안지역 방어를 위해 포대를 설치하였던 진영이고 병민양요와 신미양요 때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야. 덕포진 교육박물관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부부가 설립한 박물관이야. 옛날 학교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비품들과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어.
라베니체는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조성된 시설로 다양한 카페와 맛집들이 있어 수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야. 지금까지 소개한 게 다가 아니야. 김포는 갈 데가 굉장히 많다고. 먼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관광을 클릭해봐. 문화관광 페이지에서는 김포여행 코스, 관광지 소개, 축제 행사, 김포 맛집과 숙박시설 소개 및 VR체험 등 김포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꼭 검색해 보기를 바래. 그럼 김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할게. 안녕!